이런 식으로 됩니다. 보시면 호출을 잘한 사람들은 일항의 개수를 줄인다. 두 번째는 일항의 폭 길이하고 고랑의 폭 길이를 같이 한다. 이게 고추의 포인트입니다. 맨 처음에 고추를 못 온 사람은 일항의 폭이 이 일항 고추를 심는 폭이 보통 보시면 80cm에서 1m 정도 갑니다. 100cm 정도 가요. 그런 다음에 고추를 국내에서 잘 하시는 분들은 고랑을 여기서 10cm씩만 뺍니다. 70cm에서 90cm로 가요. 또 80cm에서 100cm로 갑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고추가 잘 돼요. 근데 고추를 못 온 사람들은 보통 75cm에서 80cm 해주고 못 온 사람들은 70cm, 그 다음에 요거는 30cm, 또 70cm, 30cm 이렇게 해버리면 고추를 절반밖에 못 답니다. 이게 이제 고추의 법칙이에요. 고추가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갈 건데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추는 열매를 잘 따신 분들은 자, 하나, 둘, 넷, 여덟, 열여섯, 서른둘, 64 이런 식으로 이 마디마다 마디에서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 늘어난 거를 그대로 받기 위해서 고추를 여러분 심는 것처럼 두둑에다 70cm에다 심어놓고 가운데다가 줄 박아서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열매가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매가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고추를 가운데다가 심어놓고 이 두둑의 바깥에다가 말목을 박아요. 처음에는 가운데다 박지만 키가 이제 내가 제대로 고추를 따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다 안 오고 여 이 뒤에다가 말목을 박아. 그런 다음에 줄기를 열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열매를 따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처럼 70cm에다 심어놓고 가운데다가 줄 매가지고 가게 되면 이 열매는 하나, 둘, 많으면 네 개, 보통은 두 개에서 세 개, 마디마다 이렇게 따게 됩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열매 따는 건가요? 똑같은 고추인데. 고추에서의 포인트는 내 이 고추가 제대로 해지느냐 안 해지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 일항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일항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항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돈이 바꿔져 버려요. 수량이 달라져 버립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고추를 심을 때 자양이 네 가지 자양이 있어. 이런 식 2번 방법, 3번 방법, 4번 방법. 여기에 따라서 수량이 3배가 더 나오고 3분의 1만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항을 할 때 작년에 내가 고추를 따였는데 똑같은 종자를 가지고 고추를 심어놨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 달린 것이 나의 3배를 따버리는데 나는 그 사람의 3분의 1밖에 못 딴다 이러면 이 자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추는 어떤 자양으로
일항의 방향을 틀어야 될까요?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똑같은 품종인데 수량도 그 다음에 색깔이 들어오는 방법이 달라져 버려요. 이게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양을 어떤 식으로? 흩뜨는 방향으로? 예. 어떻게? 남북 방향으로 옵니다. 이 방향으로 하면 동서 방향으로 한 것에 세 배를 따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 전부 이 고랑을 이렇게 따 이게 아니고 고랑의 방향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따요. 고랑을 놀 때 고랑 방향을 우리가 사람이 살 때 사람 사는 집을 양택이라 그러죠. 또 북망상촌으로 가는 산소로 들어가실 때 음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자양을 따는 것처럼 고추도 자양을 따요. 좀 과학적인 근거로 하는 거예요.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따놓으면 아침에 해가 뜰 때 첫 고랑부터 끝까지 해가 다 뜹니다. 오후에 해가 질 때 첫 들락에서 끝까지 다 비쳐요. 이렇게 따야 되는데 방향을 이렇게 따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타버리면 지금 이 3번 같은 형태로 1번으로 타야 되는데 3번으로 타버리면 해가 들치는 이쪽에는 열매가 많아요. 여기는 없습니다. 꽃도 피도 안 해요. 두 번째에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 방향으로 따놓으면 고추는 열로 익습니다. 햇빛으로 익어요. 이거를 빽 붙여놓으면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빨리 안 익어요. 빨간색이 될 때, 고추가 열매가 꽃이 피어서 빨간색이 될 때까지 이 온도가, 적산 온도가 몇 도? 조생종은 1000도, 중만생종은 1300도가 됩니다. 해가 잘 비친 데는 빨리 색이 들어와서 빨리 따낼 수 있는데 해가 안 비치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 여기만 색이 들어오고 여기는 색이 안 들어와요. 한 4, 5일 이상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럼 계속 따내는 게 늦춰져 버려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항은 이 내가 앞으로 고추를 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심을 거다 관계가 되고 두 번째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수확하는 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남북, 북남 방향으로 타라. 이 동서 방향으로 타든지 가운데 이런 방법으로는 타면 안 된다. 그래서 고추를 잘 하다가 거기다가 나 배추를 심을래요. 이러면 원래 고추를 잘 하다가 나는 배추가 더 비싼 가격에 해요. 이랬었을 때는 고추 자양을 맞추면 안 됩니다. 고추 자양하고 배추 자양은 전혀 달라요. 배추나 양파나 대파는 자양이 이 방향으로 틀어야 돼요. 동서 방향으로. 고추 잘했던 데다가 양파를 그대로 고추만 뽑아버리고 양파를 심는다. 대파를 심는다. 마늘을 심는다 이래버리면 마늘, 양파, 배추는 형편없이 수확이 됩니다. 자, 고추는 심을 때 또 하나가 포인트가 있어요. 모종을 가져오기 며칠 전까지 일항을 만들어 그랬죠? 10일 전까지는 만드세요 했어요. 고추는 심을 때 절대 심어서는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모종을 갖고 왔는데 고추를 심을 때 내 밭에다가 심어서는 안 되는 날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 오는 날 심은 사람은 고추 심으면 안 돼요. 뭐라고? 비 오는 날은 절대 심으면 안 돼. 비가 오고 나서 조금 왔다면 상관이 없는데 비가 하루 종일 와버렸다 이러면 3일 정도 있다 심어야 돼요. 그 이전에 심어버린 사람들은 고추 제대로 수확 못해요. 또 바람 분 날 절대 심으면 안 돼요. 비 오는 날, 바람 분 날은 심으면 안 돼. 그래서 해가 쨍쨍 쬐 있을 때
바람이 안 불 때, 심을 때 뭐가 중요하냐? 심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지금 고추를 심어야 돼요. 여러분, 배추 심어야 돼요. 이 배추를 심거나 고추 모종을 심을 때는 이랑 만들어 놓은 데다가 손가락만 딱 넣어봐. 잘 들어가면 손가락 이렇게 깊게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탁 넣어봐가지고 손을 넣어놨는데 내 손 넣어놓은 것이 하나도 안 차더라. 응? 내 손만큼 온도가 되더라. 이렇게 심으면 다음날 포트에서 뿌리가 나와버려요.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심어놓으면 3일 만에 발로 차도 안 빠져나갑니다. 뿌리가 두 배로 커버려요. 그런데 이 모종 가져올 날, 하루 전날 두둥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심어버리면 손이 차디차요. 손이 차디차면 뿌리가 이 포트 그대로 상태로 5일에서 일주일 가버려요. 낮 온도는 30도가 넘어버려요. 그러면 이 정상적으로 되는 뿌리를 제대로 땅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다음날부터 뿌리가 나와서 물하고 양분을 흡수를 하는데 차디찬 것들은 땅이 따뜻해질 때까지 뿌리가 포트에서 나갈 때까지 온도가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고추가 정상적으로 못 자라죠. 그래서 고추를 뿌리를 내리고 심자. 이 얘기를 뿌리를 잘 내리게 하자. 잘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두둑을 심기 일주일이나 10일 전에다가 고랑을, 이랑을 만들어낸다. 이랑은 어떻게 만들어낸다? 지형지물에 따라서 만드는 게 아니라 좌향을 따진다. 남북방향으로 이랑 방향을 만들어야 된다. 이랑의 개수는 가능하면 줄여라. 줄이는 이유는 그래야, 예? 그 다음에 폭을 넓게끔 해줘라. 이 사람들은 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일주일 전에 이랑을 탑니다. 딱 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랑을 타놓은 놈에다가 오늘같이 해가 쨍쨍 쬐면, 오늘같이 해가 쨍쨍 쬐면 여기다가 분사호스를 갖다 깔아요. 한 줄이나 두 줄을 깔아가지고 2시에서 4시 사이에 물을 뿌려버리면 이 물을, 따뜻한 물이, 땅이 따뜻한 거를 온도를 갖고 땅속으로 들어가요. 또 한 3일 정도 지나서 아직 심기 4일 전에 다시 또 해가 쨍쨍 쬐는 날 또 위에다 물을 뿌려요. 점점 스프링클러로 있으면 스프링클러로 돌려요. 그렇게 딱 해주면 2시에서 4시 사이에 뜨끈뜨끈한 것, 그것이 땅속으로 들어가요. 그래 놓으니까 내가 심을 나갈 때 손을 내보면 손이 따뜻해요. 왜 따뜻해야 되느냐?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키우고 계시는 모든 작물은 땅의 온도가, 땅속의 온도가 20도가 되었을 때 물하고 양분을 제일 많이 흡수를 해요. 근데 온도가 차버리면, 그냥 비가 와버리면 온도가 10도가 돼버려요. 내가 준 물하고 양분을 고추가 됐던 어떤 작물이든, 고추가 됐던 어떤 작물이든 물하고 양분을 흡수하기 시작하는 온도가 18도예요. 그 18도가 땅 속에 넣었을 때 내 손가락 온도하고 땅의 온도하고 같은 온도예요. 그래서 물을 심기 전에 두세 번 줘서 땅의 온도를 잡아놔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수분입니다. 이 고추는 내 밭에 배포기를 심을 건가? 이렇게 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내가 관정에서 나오는 물이 얼마나 나오냐? 요거에 따라서 1000평을 할 거냐? 1500평을 할 거냐? 2000평을 할 거냐? 이렇게 돼요. 고추를 내가 몇 포기를 심을라요 하는 거는 무엇하고 관계된다? 물하고 관계된다. 뭐라고요? 물하고 관계된다. 왜? 내가 4월 달에 심었던, 5월 달에 심었던, 4월 달에 심었던, 5월 달에 심었던 고추를 심고 나서
7월이 되게 되면, 7월달, 8월달이 되게 되면 한 포기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노지에서 먹어야 되는 물량이 얼마 정도 되느냐. 시간이 없어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4리터가 돼요, 4리터. 아침에 물을 빨아서 내보냈는데, 그래야 열매도 크고 몸도 크고 뿌리도 커요. 4리터가 큽니다. 그러면 내가 내 밭에서, 내 관정에서 4톤이 나온다. 물이 4톤이 나온다. 이러면 1000주 심었을 때 키워내요, 못 키워내요? 1200주 심어버리면 4.8톤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200주는 고추 제대로 커요, 안 커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는 이런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심고 나서 물을 주든 안 주든 4톤밖에 없는데, 뭐 4톤이면 1000주야. 제일 많이 심었을 때. 1200주를 심어버리면 내 고추의 절반 이상은 물이 가지 않기 때문에 비가 딱 오고 나면 열매가 쫙 찢어져 버려요. 열과. 그 열과가 나오는 이유가 물 주는 양하고 고추가 필요라는 양하고 차이가 났을 때 일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은 안 빠져버리면 안 돼요. 빠져야 돼요. 빠져야 되기 때문에 비가 와가지고 고추를 죽이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고추를 죽이는 제일 좋은 방법. 그 방법이 뭐냐? 비가 왔을 때 3일 동안 물이 안 빠져버리면 고추는 그대로 죽어요. 물이 안 빠지면 고추는 죽는다. 물을 이틀 이내에 다 빠뜨려야 돼요. 이틀 이내에 빠뜨리려면 고추를 심을 때 경사가 지게 심어야 돼요. 경사가 지게 심어야 되는데 평평하게 맞춰놓고 고추를 로지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사가 져져 있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경사가 져져 있어요. 고추, 종주국도 경사가 져져 있어요. 경사가 져져 있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라. 두둑은 높일수록 좋다. 내가 물을 한 번 줬었을 때 하루 만에 물이 다 빠져버린다. 이렇게 되면 두 줄 재배를 해요. 근데 한 번 물을 줬었을 때 이틀에서 3일 동안 내 땅이 물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한 줄 재배로 하십시오. 근데 나는 바람이 불어서 이게 안 돼. 이랬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바람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면 한 줄을 해놓으면 어때요? 햇빛이 그만큼 잘 들어오니까 빨리 빨개지죠. 특별한 사유가 없이 내 땅에 물을 갖고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러면 두 줄을 해라. 그리고 또 많이 뛰어나라.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빽빽하게 해버리면 몸체 내에 해가 안 들어가니까 이 열매가 빨리 붉어지질 않아요. 빨리 붉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열매 따는 게 늦어지니까 이 중요합니다. 고추를 심을 때 이 제대로 된 사람은 모판이 있죠, 모판. 이 말로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이 5분 또 지나가 버렸는데. 자, 이렇습니다. 모판에서 내가 이랑을 만들어 놔놨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 모판을 가져오면 고추를 못 심는 사람들은 순서대로 심습니다. 고추를 잘 심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이 줄은 피어있는 놈만 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피어있는 놈만 심고 놔둬버려요. 그럼 요 놈을 갖다가 두 번째 사람들은 맺혀있는 데만 심습니다. 두 번째 고름 맺혀있는 거. 안 맺혀져 있는 거, 꽃이 안 맺혀있는 거는 놔둬버려요. 따로 심습니다. 고추를 자라, 이런 사람들은 진딧물이나 총체벌레나 이런 나방을, 담배 나방, 열매에 파고 들어가는 나방을 막을 때 그렇게 한 사람들은 쉽게 갑니다. 꽃이 피어있는 놈만 심는다. 빼지 말고 그대로 놔둬. 맺혀있는 놈을 심는다. 안 피어있는 놈을 심는다. 요 놈을 섞어버리면 담배 나방이 왔을 때 담배 나방을 못 잡아.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구별해버린 사람들은 열매가
2cm 정도 데쳤을 때 담배나 방에 치고 와. 그럼 여기는 이미 꽃이 피어 있기 때문에 금방 열매가 맺힙니다. 맺혀 있는 거는 금방 꽃이 핍니다. 안 맺혀 있는 거는 심으면 2주 정도 걸립니다. 10일에서 14일 이상이 돼야 그때서 꽃이 피어요. 근데 열매가 2cm 됐을 때 섞어져 버리면 내 고추를 방제를 할 때 탄저병 방제라든 나방 방제라든 진딧물 방제라든 방제가 안 돼버립니다. 마늘 심을 때도 그럽니다. 마늘 심을 때도 우리 이 전남에서 마늘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마늘통을 탁 분리를 할 때 네 개로 분리를 해요. 큰 놈, 두 번째 건, 세 번째 건, 네 번째 건, 크기별로. 따로 수독을 해요. 따로. 따로 심습니다. 섞어져 있지 않아요. 큰 놈, 작은 놈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그 고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딱 가서 보면 똑같이 되어 있어. 이 고랑은 똑같이 자라고 있어. 마디 나오는 속도도. 이게 좋아요? 섞어진 거 들어있는 게 좋아요? 아직 안 심었으니까 이게 중요해. 그게 제일 중요해요.